제목 분수 윤수진. 오르락 내리락 잘도 뛰네. 내 분수를 알아야지. 테스형이 말했잖아.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여러분, 디카시를 아시나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어울리는 시적 표현을 통해 감동을 자아내는 새로운 시 형태라는데요. 디카시인 김영빈 작가와 디카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어느 날 시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에 도착한 촬영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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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예요? 일단 이거부터. 웬 군복이에요? 군복?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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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씨 오늘 진짜 사나이 찍나요? 하다하다 못해서 군대까지 가야 돼요? 아, 오늘은 저기 시인을 만나러 갈 겁니다. 시인 만나러 가는데 왜 군복을 입어요? 일단 입고 나오세요. 일단 진짜 입고 나와요? 네. 일단 일단 입으라니까 입었는데, 오호호, 시인 씨, 군복이 꽤 잘 어울리네요. 이곳은, 에? 공군 제17전투 비행단? 시인 만나러 간다면서 왜 이곳에 왔을까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곳에 시인이 있다고요? 도서관을 이용 중인 군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아, 이분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시인 맞으세요?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 아니요, 저는 시인이 아니고 시인은 저쪽에 계십니다. 어, 저쪽이에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진짜다, 디카신 김영빈 원사입니다. 시인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예,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시 중에서도 디카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디카시를 주로 쓰는 디카시인입니다. 네. 디카시인이 뭐예요? 아, 디카시라는 거는 디지털 사진, 본인이 찍은 디지털 사진에 시적 원수를 5행 이내로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장르인데,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상을 포착해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입니다. 2004년 이상옥 시인이 처음 주창한 이후 최근 들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김영빈 시인은 두 권의 책을 출판해 주목받는 디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아니, 그런데 군인과 시인, 이 은밸런스한 조합은 뭐죠? 나만 이상한가? 2019년도에 훈련소를 수료하고 특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김 원사님이 교관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디카 시집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군인인데 디카 시집을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커피 얼룩 같은 걸 하나를 보셔도 누구는 그냥 닦아버릴 얼룩인데 김영민 원사님은 그걸 가지고 다른 캐릭터나 문장을 상상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디카 시 중에서 이제 등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제 등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사람을 쉬게 해주는 그런 등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시인데, 그런 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김 원사님도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이 말하는 김영빈 작가는 사물 하나에도 시적 상상력을 끌어내는 천상 시인입니다. 그런데 왜 김영빈 작가는 군인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너는 고등학교도 인문계를 가서 국문과 혹은 사학과를 가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집이 좀 가난했어요. 예전에 형을 따라서 공고 전자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한 김영빈 작가. 어렸을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시의 꿈을 잊지 못해 대학원에서 시창작 강의를 듣고 디카시를 접하게 된 후 디카 시인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군 복무 중 틈틈이 쓴 디카시 중에는 동백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사슴 이야기도 있는데요. 동백이는 그의 디카시집 표지 사진으로도 썼답니다. 동백이가 곳곳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전면부에, 그래서 보면 예, 동백이와의 추억이 담긴 디카시들이 몇 편이 나와요. 진주 공군사령부에 근무할 당시 만난 야생사슴 동백이.
무릎을 꿇고 꽃을 내밀었더니 그 꽃을 받아먹었다는데요. 바로 동백꽃이었답니다. 다른 애들은 사람 근처에 오질 않아요. 다 도망가는데 얘는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라면 한번 좀 친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갑지? 자, 우와, 정말 사슴이 동백꽃을 먹네요. 진짜 신기하네. 이처럼 사슴 동백이와 친해진 김영빈 작가는 동백이를 사진으로 담아 그에 어울리는 시적 감성을 디카시로 표현했답니다. 고고한 사슴과 눈 맞추던 꿈 같은 시간, 봄밤, 그리고 합리적 의심 등의 디카시들인데요. 이런 디카시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김영빈 작가가 디카시의 소재를 만나러 자주 찾는다는 무남생태공원. 수진 리포터와 함께 디카시 창작에 나섰습니다. 메뚜기, 방아깨비, 섬서구 이런 애들도 있고 개구리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소재는 무궁무진하게 널려있어요. 널려있는 소재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디카시의 관건.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디카시는 사진이 먼저일까요? 시가 먼저일까요? 디카시는 명백히 사진이 먼저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사진과 그 시적 언술이 하나의 기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영상 기호, 시적 언술은 문자 기호. 그렇습니다. 디카시를 쓰기 위해서는 사진이 먼저! 무엇보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만 있으면 디카시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어울리는 시를 적어보는데요. 오늘 멋진 작품 기대해도 되는 거죠? 과연 어떤 디카시가 나올까요? 분수를 보고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글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시가 보여서 분수가 글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보여서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시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 제목은 물로 쓰는 시. 이 사진과 이 언술을 따로 분리를 해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자 모양을 펜으로 살짝 그려봤거든요. 이걸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사님이랑 걸으면서 개망초가 길가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망초를 보고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를 쓰려고 했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꽃사진만 찍었네. 이번 시는 개망초. 직접 쓴 겁니까? 작가님의 아이디어를 조금 살짝 많이 베꼈습니다. 나뭇잎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벌레 먹은 잎들이.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면 구멍. 제목. 어떡해. 제목 구멍. 어떡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작품 활동을 좀 하고 싶고요. 여력이 된다면 제가 직접 제 작품들을 가지고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찍은 작품들을 가지고 강의도 좀 해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카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군인 김영빈 원서는 디카시인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사진으로 찍은 후 그 사진과 어우러지는 짧은 시를 씁니다. 사진과 시의 절묘한 어우러짐으로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디카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